오늘은 당뇨병과 각종 질병 치료에 고루 쓰이는 진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삼은 큰 참나물로 부르며 연삼의 바디나물하고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능선 쪽 급경사 지역과 계곡 습한 곳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 개체수가 매우 적어 현재는 귀한 약초로 대량으로 채취하기 어려운 식물입니다. 그리고 낮은 산지보다는 700에서 1000m 이상의 높은 고지대에서 찾을 수가 있고 큰 특징은 잎이 새잎으로 입가에 굵은 톱니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어린 연삼과 비슷하지만 연삼은 커지면 잎이 여러 장으로 갈라지지만 진삼은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뿌리 모양은 산삼과 마치 비슷하며 천종산삼처럼 성장이 매우 느리기에 더욱 귀하게 여기는 약초입니다. 가을 산행 때 이 약초를 찾으려고 하면 잘 보이지가 않아서 며칠 돌아다녀야 겨우 한두 뿌리 발견할 정도입니다. 가격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한 뿌리에 최하 4, 5만원 선에 거래가 되었으나 갈수록 수량이 적어 채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삼처럼 재배하는 진삼하고는 약효 차이가 천차만별이니 재배농가에서 사서 드시는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약명은 지관회근이고 맛은 맵고 성질이 평하며 인삼처럼 따뜻한 성질을 지녔습니다. 진삼은 당뇨병의 신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췌장염과 간염, 위장염 등의 염증성 질환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에 매우 탁월하다는 입소문이 돌고 돌아서 지금은 매우 유명세를 끌고 있습니다. 양리실험에서 당뇨 환자에게 진삼 3뿌리를 복용시킨 결과에서 10시간 후 혈당 수치가 정상인에게 가깝게 떨어져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산삼처럼 다량의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는 소화효소와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간과 근육에서 당질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고 아드레날린과 인슐린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일반적인 자각 증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혈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과다하게 혈당치를 떨어뜨릴 위험이 매우 적고 당뇨병 치료에 특히 탁월하다는 것이 임상실험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당뇨 환자가 한번 만성이 되면 특별한 처방약이 없어 쉽게 고칠 수가 없는 병이 돼버립니다. 일부에서는 진삼을 하루에 두세 뿌리씩 꾸준히 6개월 정도 먹게 되면 건강을 회복하고 당뇨를 고칠 정도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진삼은 만성기관지염과 천식기침, 진통 항알레르기작용 항염증 및 항균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기회복과 정력강화, 갑상선기능정화증, 만성이장병 면역력강화, 신경쇠약 등으로 고루 약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몸과 심신이 약한 사람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뇌졸중과 뇌동맥 및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을 뚜렷하게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밖에 진삼은 혈압을 올리는 성분과 내리는 성분이 동시에 함유되어 있어 어떤 혈압 환자든 혈압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암세포 증식과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은 이미 다양한 임상실험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진삼진액을 항암제와 함께 복용하면 항암제 효과도 증진되도록 하고 부작용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삼은 잎과 뿌리 모든 전초를 약재 및 식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식은 물 한 모금씩 마시면서 생으로 하루 한 뿌리씩 잠들기 전 먹으면 좋습니다. 간혹 이가 허약하고 질겨서 먹기가 불편할 때는 녹즙이나 말려서 차로 복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사포닌 함량이 많아 술을 담궈서 마시면 산삼향이 비슷하게 나게 되고 약주로 한 잔씩 드시면 놀라운 천연비아그라가 되기도 합니다. 진삼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몸에 아무리 좋은 약초라고 해도 너무 과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한 후에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복에 먹는 게 중요하고 섭취 후에는 적어도 3시간 정도 다른 음식을 먹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소식을 해서 소화 기능을 보호하는 게 좋고 복용 중에는 육류와 생선회, 땅콩, 해조류와 맵고 짠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